부산에 마련된 숙소. 경기 패배 후 다들 지쳐서 들어오는데. 모디는 워스트. 17명. 야, 이것도 잘 걸렸어, 니들. 제발. 하늘이 형 슈퍼맨 하자. 야, 모인다, 모인다, 모인다. 안 돼, 김호 온다. 집중 가, 임마. 나 진짜 때린다. 지냈어. 자, 봤음 나오시고요. 이 방은 이겼을 때 왔을 방. 아, 뭐야, 약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장난쳐 지금? 오늘 지면 전부 같이 온돌방에 자는 거고요. 이기면? 이기면 전부 이인일 씨 침대 쪽에. 진짜? 우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가? 저도. 잘해? 침대가 없을 것 같아. 여기서 다 자라고? 어? 아, 진짜. 누나, 이거 인간적으로 너 아니야. 아니,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아, 그럼 누나가 힘 줬어. 굉장히 좋다요.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수, 뭐 전주적인 분위기 나고 좋네. 한 20년 만에 느껴보네. 풍경은 예술이다, 여기. 와. 해운대 바닷가가 쫙 보여. 야, 사람 별로 없네. 2009년 9월 14일. 아쉽고 힘들고 그냥 재밌고 즐겁긴 했고요. 네. 내일은 승리를, 대구에서 승리를 거두길. 부산 해운대의 밤은 깊어가고 다음 촬영 준비하는 틈을 타 씨름판이 벌어졌는데. 준비! 시작! 마르코 넘겨버려! 마르코 안 넘어가면 돼. 어, 다리 힘줄 생긴 거 봐. 마르코 다리가. 다리가. 아, 형 너무. 나 그쪽으로 안 갈래. 아, 대박. 아, 힘들어. 우리 경량급 한번 하자. 민관이. 아, 나 참. 아, 힘들어. 애들이랑 이런 거 해야 되나? 아, 너무 네가 더 애기야. 너무 너 국민학생 초등학생이야. 야, 너도 나랑 이렇게 실패하냐? 자, 기가 늦고 저거 기가 늦고. 자! 저거 올라왔다, 저거 올라왔다. 저거 기가 늦고. 오! 오! 아, 그렇지, 그렇지! 준이 한번 붙이자. 어, 최고다. 지호야. 아, 인데. 일로 와. 자, 준비. 시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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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이야, 지호가 잘하겠다, 이 아니지. 준이야, 빨리 올려버려. 진짜. 진짜. 지호 힘짱. 우와. 마지막 아, 팬티가 올라왔잖아. 자, 드디어 결승전, 결승전. 자, 천하무적배 씨름대. 자, 결승전. 오지호 대 임창정.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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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시작.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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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괜찮죠? 힘이 너무 딸린다. 그치? 와우. 지금부터 동화 OX 퀴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구호와 함께 반신 욕조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OX를 외치면 여러분은 퀴즈하면서 다 같이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갑니다. OX 퀴즈! 퀴즈! 네, 힌트 들어가세요. 오케이. 아우. 우리 그냥 서 있으면 되죠.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수. 아, 차고. 아니. 오, 차고. 저만 앉아 주세요. 아, 아차. 아차. 만만한 거 자, 이런 냉수 마찰은 피부 혈관의 수축과 확장의 반복을 촉진해서 피부 혈관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한랭에 대한 능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건강에 아주 좋은 것입니다. 네,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OX 퀴즈는 제가 낸 문제의 전원이 똑같이 정답을 맞춰주셔야지만 되는. 잠깐만, 나 말을 그냥 무한해. 다 같이 맞추셔야 됩니다. 살발하다. 대박. 뭐라고? 아, 나 진짜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바로 O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타자로서의 부담감 때문에 안타를 못 치고 있다는 핑계를 대고 있는 오지호 선수는 암기 1단의 주산 3단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잠깐만. 안 돼, 맞아. 오라고. 아, 나 진짜 왜 그래. 맞아. 맞아. 나 지금 오줌물에 들어가 있거든 지금. 처음자 OX 퀴즈 네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지금 내면 아웃이 되는 경사를 맞이합니다. 굴곡이라는 말은 공자가 한 말이다. 하나 둘 셋. 나만 틀렸어? 아, 두번 사실을 어떡해요? 중학교 때 나온 거야, 중학교 때. 중학생이잖아. 중학생이잖아. 시간을. 아니, 어떻게 틀렸어? 예측하기 어려운 가장 재미있는 스코어를 읽어서 케네디 스코어라고 합니다. 케네디 스코어는 8대 7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동우야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대박.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전화 오자. OX 퀴즈 이번에는 일반상 시키십니다. 어, 죽어 진짜로. 아, 진짜 나간다. 너 입 돌아간다. 너 입 돌아가요. 다 내 양도 할 수 몰라. 아내의 여동생은 처제라고 하죠. 네. 아내의 오빠는 형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내의 오빠의 부인은 부인? 아주 머리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옵니다. 아, 누가 또 몰라? 아, 나 이 사람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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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어?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아내가 없어. 아니, 나 누군 아내 있어? 아니, 그러면 식당가 갈까? 아주머니, 음식 좀 넣어줘서 다 친척이냐? 그럼 자, 보이! 난이도 하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용천수 퀴즈 때 임창정은 4.5등신으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에 임창정이 격렬하게 항의를 한 결과 4.5등신은 제작진의 실수로 밝혀졌습니다. 제작진이 임창정 씨에 대한 심심한 사과의 뜻으로 이 문제를 냈습니다. 사실 임창정은 5등신이다! 하나, 둘, 셋! 아유! 야! 정답은 5.5등신 X입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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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물통 완전 슬러시 됐다, 야. 야, 너 빨대다, 그럼? 이런 문제, 야구 상식으로 아주 기초적인 문제입니다. 좋다. 박찬호 선수도 이 사건 때문에 경고를 먹은 적이 있죠. 야, 오야. 아, 그리고 좋아! 너무 힘들다, 문제 안 내. 왜요? 맞춤 나온다니까. 아, 잠깐 다리가 울었어요. 잠깐 내 다리가 네 다리가 아니에요. 전화보죠. OX! 퀴즈! 자, 이제부터는 정말 쉬운 문제를 드리도록 진짜로. 하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아주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네. 46쪽 아까 들어 목만 나오게. 아, 말 봐봐. 오지호 선수, 말 좀 들어. 잠깐 붙여서는 안 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박찬호 선수도 이 사건 때문에 경고를 먹은 적이 있죠. 오야. 정답은 오입니다. 아, 누가 엑스? 누가 엑스? 누가 있어? 아니, 뒤로 떠났어야지. 아니, 아까 제가 박찬호 경고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 그거 맞아. 이거 다 하자, 이거. 그럼 박찬호, 네, 그래서 경고 받았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이걸 하더라도 한 다음에 다 지워야 돼, 이렇게. 야! 준이가! 준이가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무 화내면서? 왜 내 침대가 붙이는데! 진짜 쉬워, 이거. 이거 말도 안 돼. 자. 이거, 자, 이거야. 이 문제 할 걸. 자, 하나, 둘, 셋, 빨리. 정답, 오해! 퀴즈! 다 끝내자! 이제 더 이상 웃기고 싶지 미치겠다. 않습니다. 정말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진짜 맞춰야 돼.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에서
심리도 못 가 발병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리는 4kg를 뜻한다. 하나, 둘, 셋! 임창정 선수와 이현배 선수도 틀렸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그냥 나오라고 드리는 문제입니다. 진짜요? 빼고 나오시죠. 네, 이제 나오시죠. 화이팅! 처음 문제 OX! 말로 없는 4점이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무리해요. 같이 일어나서. 다들 잠이 든 시간 서포터즈들은 첫 촬영에 아쉬운 게 많았는지 잠도 못 자고 모여 앉아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준비한 게 없으니까 관객들도 같이 함께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여기 부산 분들이 너무나 잘 따라주시고 오늘은 저희가 이끌려갔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운동장에 서자마자 사실은 제일 밝고 신나는 거는 내가 보니까 수정이었어. 나는 솔직히 말하면은 소연이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했거든. 작지만 그래도 힘이 에너지가 있어 보여가지고 나는 소연이가 되게 많이 눈에 띌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현장에서는 그래도 경력이 있는데 수정이가 눈에 훨씬 보이는데 우리 서포터즈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 넷이 하나라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 각자가 나눠서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 개를 그냥 넷이 다 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바빠서 내가 많이 연구를 못했는데 내가 다음 주에는 학교에 끝나거든?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많이 연구를 해서 다음 주에는 나도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 네. 오늘 밤 숙제는 뭐? 구호! 반짝반짝한 거 있어? 삼진 나오면 두 번 다시 삼진하지 마. 할 말이 없다. 동동동동동동동동동 호! 동동동동동동동동동 호! 있어! 때려라 동호! 괜찮지? 애를 왜 때려? 엄청나게 준비해야지. 아, 얘 엄청나게 준비해. 얘 엄청나게 준비해. 와, 우리 여기 막 이거 막 종이 보고 쓰면서 방금 생각났죠? 어! 있어! 또 이러면서 막 야, 시험 때문에 여기까지. 아니, 여기 봐요. 다섯 번째 거. 때려라! 야! 있어! 때려라! 동호! 아니야, 근데 더 웃긴 거는 때려라 동료 가려요 미쳤어. 어디냐고 우리가 이걸 살짝 낯설어 할까봐 위에 술 마시면서 게임할 때 자주 듣는 노래 마셔라 그런 생각하면서 야 그러면 완전 괜찮죠. 대박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마르코. 동해 물가에 두 산이 마르코 달토로 나가자. 이거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학교 괜찮아. 창렬아 김창렬아 화이팅 화이팅 마리오 항상 하나 쳐주세요 마리오 원래 또 괜찮아요 마리오. 괜찮지? 너가 참 괜찮아 나 너가. 천하무적 야구단 민원보 정상 이고 바보 한 명. 대회 우승 대회 양나. 민력 하나 둘. 우리가 나가라. 우리가 나가라. 이 밤에. 일찍 러닝 있으니까 너무 일찍 15분에? 너무 일찍 너무 일찍 일어나. 아 이러다가 진짜 우리 프로선수 바로 10분에? 자 번호 하나 둘 넷 하나 아 이거 아니 3일 내 갑자기 아 나 진짜 나 이게 치수야 다시 하나 둘 넷 다섯 일로 다섯 싸움이 잘했는데 그래도 어쨌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독님. 감독님. 굿밤. 굿밤. 잘했어 다들. 동이 트자마자 아침 훈련에 끌려 나온 진정한 야구 선수들. 아침부터 너무 빨리 뛰면 안 되니까 천천히 90%로 뛰세요. 다음 활동 원정 때는 사우나를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 진짜 친해지는 거잖아요. 사우나에서 우리가 셀카를 찍죠. 왜? 셀카. 첫 번째는 동두롱동동 동동두롱동동 호 동두롱동동 동동두롱동동 홈런. 상경 오빠. 안녕하세요. 드디어 활동원정 세 번째 경기가 있는 대구에 도착. 오늘 경기에 초대할 특별한 팬들을 찾아야 하는데 야구단 멤버들의 특별한 팬들은 어디 있으려나. 오늘 저희랑 파트너가 되시는 분은 일단 12시에 저희가 게임을 하거든요. 거기에 특별 게스트 초대석이 있어요. 거기서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김준식과 상대로 일본 갔어요. 네? 김준식과 상대로 일본 갔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야~
바로 다시 맞죠? 나는 지금 강아지 이름은 하늘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강아지를 찾아야겠다. 내 CD 갖고 있어! 내 CD 갖고 있어! 야구 보러 올 수 있어요? 예, 야구 보러 한 번도 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미와는 노래 나무나 닮았어.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하늘이다. 오빠가 나이가 39이다. 이름 이 하늘도 없고 강아지가 하늘도 없고 혹시 그러면 나랑 일촌 있어요? 일촌도 없고. 와 대박. 사랑을 아직도 난 모르겠어. 왜 이렇게 대구 영남대에서 찾은 특별한 팬들이 약속대로 야구장에 찾아오고 야구장 분위기는 업! 이런 팬들의 사랑이면 오늘 경기 왠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연속 경기인데 아마 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날씨도 오늘 어제하고 다르게 야구하기 되게 안 좋고 인조잔디에서 아마 지열도 많이 올라올 거고 힘들 건데 오늘은 민관이가 선발에 대해서 제외됐기 때문에 최악의 장면이라기보다는 좀 오늘 아쉬운 사람이 있다면 민관이가. 아, 삼재! 현민관 선수가 5연타석 지금 무안타를 기록하고 있어요. 현민관 선수, 아, 선발을 좀 하셔야 될 텐데요. 다른 분도 출루를 못하니까 그게 좀 너무 섭섭해서 민관이가 오늘 제일 아쉽네요. 한민관을 뽑고 싶습니다.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계속 얘기했지만 밖에서 보면은 안 보이던 것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좀 공부를 하고. 네. 포지션이 좀 많이 변경이 있는데 창정이가 유격수. 나? 하늘이가 선발 투수. 우와 감독님이 하면 좀 네라고 주고요. 네. 네. 창렬이가 오늘 포수. 네. 마리오가 중견수. 네. 준이가 좌익수. 네. 현배가 일루수. 네. 붕우가 이루수. 네. 마르코가 우익수. 근데 아마 오늘 창렬이가 포수를 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마리오가 그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창렬이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라고. 굉장히 힘든 자리였고 사실은 지호도 아마 3루 가서 창렬이가 핫코너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느껴보고 하늘이가 선발인데 창정이 제일 불안한 사람은 사실 임창정이에요. 아, 나 미친. 창정이는 투수 말고 갖다 놓을 자리가 없어 사실. 선구 칠 때 보면 알겠지만 내야에서도 안 되고 외야에서도 안 되고 제일 불안한 자리인데 극복해야 돼. 네. 1997년 창단. 총 9번의 사회인 3부 리그 우승을 자랑하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전국 최강 사회인 야구팀 대구 버팔로. 끝까지 다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팔로 파이팅! 버팔로 파이팅! 경기장 내에서 뛰어다니는 거 잊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케이, 갑시다. 좋아요, 좋아요, 파이팅! 아,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 영남대학에서 우리 위해서 뭐 준비한 게 있으시대요. 아, 진짜? 어머, 또 여자네. 나 아까 남자인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미인들이 이렇게 여기 뭐예요? 와! 민관아! 와, 민관이 뭐야? 민관이 뭐야? 대구에서도 민관이 형이 먹히는데요? 나 영남자한테 지금 먹히는 거야, 그냥. 뭐야? 자, 그럼 우리 그거! 잠깐! 누나한테 준비할 게 있어, 우리가. 백단장한테 보여줄 거 있어. 자, 거기 서 있어요. 우리 백반장님이야 노래. 어디서 타마? 여기 세 명씩 시작. 마땅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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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빠빠 일사수의 잘지 완성 소리.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하무적 야구단 팔도 원정 대망의 세 번째 경기 대구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짜라잔. 백동자님이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천하무적 야구단 사실은 항상 네. 네. 최초의 야구단. 정말 뜨거운 날씨. 어머, 이거 너무 뜨거워. 네, 말씀해주세요. 말아주시죠. 네.
자, 오늘 경기 저희 야구단이 또 기록의 야구단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최초의 2연전 네. 경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경기. 근데 오늘 선수들이 굉장히 컨디션 자체가 네. 어저께 경기에 무리를 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예, 예. 오늘 선발 투수로 나가기는 이현우 네. 선수는 아까 팔꿈치에 통증을 좀 호소했고요. 네네. 그리고 모두들 다 지금 땀을 네. 지금 너무나 많이 쏟고 있는 모습 그렇죠. 보이면서 조금 걱정이 되긴 되네요.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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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무적 야구단의 1번 타자는 임창정 선수가 들어섭니다. 저 선수의 특징이라고 하면 온데간데 알 수 없는 끝간데 없는 자신감이죠. 네. 실력하고는 상관없이 자신감만큼은 스트라이크 투 스트라이크 투 볼입니다. 빠르다 볼. 추측이 추측이. 사실 어제 이 부산 경기에서도 여러 번의 보네드 플레이로 우리 김 감독님을 많이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뭐 울컥했죠 진짜. 루키 삼진 이게 웬일입니까? 하늘아, 하늘아 볼이 빨로 짧게 잡아야 돼. 루키 삼진을 당하면서 갖다 맞추기만 하면 되자 임창정 원아웃을 기록합니다. 안 싸운 거 전부 다 어디까지? 예! 자, 2번 타자 이한을 선수가 들어섭니다. 일단 오늘 선발인데도 2번이에요. 잘 막아쳤죠? 잘 막아쳤죠? 자, 이 점수가 잡아서 1루로 길게 아웃됩니다. 역시나 저희가 팔도 원정을 떠나면서 팔도 선수들이 잘하는 점들은 기본기, 수비가 잘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 땅볼 났을 때는 자연스럽게 잡거든요. 네. 자, 김창현 선수가 나가게 된다면 오지호 선수 요즘에 타격 한껏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아니 뭐 적극적이고 좋아요 지금 네. 제구력이 좋기 때문에 김창현 안타! 김창현 안타! 야구하는 정렬이 자, 높은 빠른 공이었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변화고 호수가 나오죠. 그렇죠. 예, 맞춰 나간다면은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졌어요. 예! 자, 이거 안 땄으면 좋아. 졌어요. 예! 자, 이거 안 땄으면 좋아. 안 땄으면 좋아. 졌어요. 예! 자, 이거 안 땄으면 좋아. 안 땄으면 좋아. 안 땄으면 좋아. 오이스, 오이스가 잡아냅니다. 오이스가 잡아냅니다. 좋습니다. 타이밍이 늦었네요. 자, 오이스 프라이로 물러나면서 3자 범퇴로 서남적 야구단 1회 초 공격이 끝이 납니다. 한동이야. 그래. 마치 내가 감독이니까 물가에 내놓은 아이들 같은 그런 모습.